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만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시간도 성령님 우리에게 마셔서 더욱더 우리를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알게 하시고 주의 길을 따라 행하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이것을 모르신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우리가 11단원 십자가에 의한 삶을 차례죠.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한 삶은 그 뭐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이제 그 부분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토대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 의한 삶은 삶을 저는 둘로 나눴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오직 믿음은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걸 저는 십자가에 의한 삶이라고 나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려면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사실 이 둘 다 믿음이 한 삶이라 서로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격이 정확하게 같은데 이제 적용하는 게 약간 달라서 저는 그 부분을 믿음이 한 삶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삶은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는 삶이 핵심인데,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가장 어떤 그 중심 중에 하나도 결국 십자가에 대한 삶이죠. 그런데 저는 십자가에 대한 삶을 크게 다섯 가지를 이해하면 이 십자가에 대한 삶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다섯 가지, 세 가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숙지하고 늘 인식하고 그 삶을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죠. 그 다섯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십자가 복음은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여기에 포함되죠. 그 핵심적인 내용이. 세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것. 네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삶. 다섯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삶.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를 늘 기억하고 그 삶을 사는 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다섯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책 11단원이 바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잊어먹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그 다음 주 토요일이 우리 이제 12단원 마지막 마치는 날인데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급하게 외부 행사가 좀 있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쉽니다. 좀 쉬어야 될 것 같고요. 한 주 늦춰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믿음의 한 삶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시험은 다음 주 토요일 날 마치고 2주 후에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랬죠. 그래서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이 믿음의 한 삶이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바로 시험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없는 대신에 시험 공부를 부지런히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쭉 살펴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소화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외우고, 왜냐하면 외우고 외워야 머릿속에 그게 있어야,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십자가의 삶은 크게 다섯 가지가 포함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내 삶에서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려면 뭐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섯 가지가 머리에 들어 있어야, 아 그래 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삶이 필요하고, 이렇게 자기가 삶에서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 사는 삶을 살 것인지를 이렇게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럴 때는 어떡하지? 펴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된 내용들을 암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해오셨고 또 이렇게 적용하고 나누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매우 좋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이 책 전체 1권부터 다시 한 중간쯤 한 반 정도 공부하면서 정리하면서 요약하고 책 노트에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외우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해가면 이제 그 다음 주에 모였을 때 12단원하고 또 이제 나머지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시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많이 중간에 탈락하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남아있어서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의 복음은 그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간단히 우리 살펴보면 우리가 전할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죠. 여러분 구절 다 찾아보셨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고요. 우리가 전할 복음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로 찾아보셨는데 근데 이 능력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능력만 하더라도 오늘날 많은 경우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처음 구원 받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든 과정이 다 구원에 포함되는 거니까, 사실은 죽은 영혼 우리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렇게 그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 사랑을 깨뜨리고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능력이 결국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쏟아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위함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런데 그 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그 영어 NIV 성경은 뭐라고 이 번역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능력이 비워지지 않기 위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 복음에서 능력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거죠. 능력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컵이 십자가 복음이라면 이제 예를 그렇게 예를 든다면 거기 속에 있는 지금 물이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면 이 능력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컵만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만 남을 수 있고 그 능력이 완전히 쏟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 우리들의 삶을 보면 사실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심각하게 소멸돼 있는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뭐 그걸 볼 수 있죠. 명백하게.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왜?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복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그 능력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아까 말한 그 다섯 가지 핵심이라 그 얘기예요. 그게 돼야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면서 할수 있다, 그 얘기죠. 네? 다섯 가지 다시 얘기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말할 때는 내가 두 번이나 말하는데 뭐 했어요? 책에 있잖아요. 첫째는 십자가 복음의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그 설명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 복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삶. 세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네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삶.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이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때 우리 가운데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놀라우게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이책 1과부터 4과까지가 지금 그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 얘기예요. 실컷 공부했는데 뭔 얘기인지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럼 첫째, 그러니까 여기 그 하나하나 내용이 다 중요합니다. 제가 자세히 안 읽어 가는 거는, 설명 안 하는 거는, 이거 설명하다가는 뭐다 못하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분들 그렇게 하는 게참 좋아요. 근데 제가 이 십자가 복음을 이제 한 번에 한 과씩 쭉 강의해 놓은 게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다 무료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과목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매일 들으면서, 이러면 오늘 읽어 할 차례면 읽어야 되는 걸 듣고, 또 이렇게 책도 보고, 성경구절도 묵상하고, 시간이 물론 좀 걸리겠지만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이러면 듣는 거야 뭐 휴대폰을 다운받아서 직장 가면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버스 타고 간다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미 이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들은 다른 시간에 했고요. 이 시간에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세히는 다 설명을 못하고, 그 지금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를 이제 요점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 말이죠. 아, 이제 물론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전할 때는 말씀으로 전하잖아요. 그분을 갖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 보여준다고 그게 가장 최선의 길도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데,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복음은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가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복음은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핵심은 그분과의 교제예요. 그 능력은 그분과의 교제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왜 그걸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아멘. 자, 여기 그래서
뭐죠?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침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함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면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구절에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도 이제 있습니다만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장 1절 2절.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함은 이 뜻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분.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복음이 단순한 이론이라면 전하고 듣는 건데 여기에 보면 그분을 보았고 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인격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당연히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증거되죠. 근데 이 이해가 왜 중요하냐 하면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 교리를 지적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으로 전파되지만 우리 신앙의 핵심은 그 인격체와의 만남이고 그 인격체와의 교제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면,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심각한 게 뭐냐면 지적으로는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믿는데 그 능력은 안 나타나는 거죠. 그 능력체는 안 나타나는 거죠. 뭐만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왜 복음은 인격체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해하시죠? 그 배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당연히 성령의 조명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으로 만나는 건 아니니까. 만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정말 놀라운 변화.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모든 면에서 다 나오지만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 하더라도 뭐죠?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알기를 힘쓸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지고 그때 거기에 뭐가 있느냐? 성령의 조명이 함께 하거든요. 성령의 조명이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성령의 삶을 살펴봤듯이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아요. 모든 면이. 그러니까 십자가 연 삶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아요. 믿음의 연 삶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깊이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깊이 연결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구원을 제가 그렇게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말씀의 토대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삶을 살되 그걸 통해 우리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시간만 참석해가지고는 제가 반복적으로 귀가 따갑게 말합니다만은 거의 매주 이 시간만 이렇게 참석해가지고는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하고 주님 찾고 또 말씀 살펴보고 삶에 적용하고 또 깨달은 데 삶을 이렇게 조정하고 이제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에 관한 삶을 사는 핵심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한 의,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삶이에요. 이게 결국 이제 결국 십자가에 의한 삶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믿음으로 그럴 때 그 핵심은 당연히 이 부분이었죠. 그 핵심은 그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 의인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고린도서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가 되신 삶이죠. 이게. 근데 이 부분을 이 부분만 하더라도 오늘날 심각하게 가려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제가 그 뭐지 아까 복음은 인격체라 이 부분 살펴봤는데 그 얘는 아까 제가 아니죠 들으려다가 다음번에 할까 그랬는데 잊어먹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 번은 여기서 그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를 하면서 아마 그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했었나 봐요.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한 지가 오래됐죠. 왜냐하면 이제 물론 다른 주제를 해도 그 부분 다루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하다 보니까 오래됐는데 근데 그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이제 저 복도에 나가니까 어느 그 뭐죠 지방에서 오신 물론 지방이라 그러면 그 도시의 분들 되게 싫어합니다. 예, 지방에서 오신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뭐 십자가의 도 그 외 여러 책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표현에 근데 왜 자기는 안 되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근데 왜 여기만 오면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얘기예요. 제가. 근데 제가 그분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는 십자가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많아서 많은 책들을 읽었다. 근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왜 그게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교리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교리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교리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만 알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고 고린도전서에 써 있죠. 고린도전서에 써 있죠. 그러니까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요 지식이 많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지식이 많았던 걸. 어디를 보면 볼 수 있죠? 고린도서 1장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예, 그렇죠. 1장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식이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성경적인 지식에서 매우 뛰어났던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거기서 아볼로도 가르치고 한 그 영향도 매우 컸던 것 같고요. 그런데 성경적인 지식엔 뛰어났는데 고린도 교회는 가장 어린 교회였죠. 가장 육적인 교회였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전서의 사도 바울이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를 보내시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고 만 다음에 2장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지식은 뛰어났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 예수님을 알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지 않는 거죠. 그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미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식이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거죠. 그럼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왜 그렇게 말했냐?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왜 그럼 여기 와서 된다고 그러냐? 근데 그분이 한 얘기예요. 제가 갖다 붙인 건 아니고요. 그럼 왜 여기 와서 된다고 그러냐? 그분이 여기에 특별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럼 여기 오면 다 돼야죠. 그럼 포도암 성도는 여기 오면 다 됩니까? 그 말도 안 된 얘기죠. 그럼 이 장소가 특별하다는 건데 그건 이단이죠. 그럼 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냐? 간단해요. 저는 금방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추구하고 우리의 예배만 하더라도 하나님 자신을 추구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함께 하시느냐?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여기 오면 된다고 그랬냐면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니까 자기가 배웠던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적용되어지는 거죠. 그걸 그분은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그분을 알기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복음 속에 같이 포함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장 3절 2장 2절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제가 나중에 여러 번 살펴보았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다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살펴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만 하더라도 이번에 컨퍼런스에 그 부분 살펴봤잖아요. 그죠? 이번에 컨퍼런스 그 설교 다 들으셨나요? 자 솔직하게 안 듣는 분 손 들으세요. 높이 들으세요. 네. 아니 뭐 직장 다니는 분들만 못 들은 줄 알았더니 직장 안 다니는 분들 안 들었네. 네, 그분들은 가셔서 벌칙으로 그 아마 인터넷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번 컨퍼런스 두 번째 설교가 그 부분이에요. 두 번째 설교 들으세요. 사실 오늘날은요 제가 어제 어떤 교수님 들어가도 개인적인 사석에서 얘기 나누는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만 하더라도요 너무나 심각하게 그 진정한 의미가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설교를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도 못 알아듣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 때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좀 분위기가 제가 느끼기에 좀 긴가민가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 그런데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확 전환됐죠. 현실이 보여지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제가 그 우리 그 세물교 신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숙제를 내주기도 했어요. 정리해보라고. 근데 어디에 보면 그게 잘 정리되어 있냐면요, 여기에도 부분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장 전체적으로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게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라는 책의 2장과 3장에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유업 책의 2장과 3장에 나눠서 돼 있는데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모아서 정리를 하면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뭔지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정리하세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정리할 것도 많다. 도대체.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안 배우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생활 잘한 줄 생각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지적으로 남아있으면 고린도교회처럼 된다니까요.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제 그렇게 나가야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설교 들으셨으니까 다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되려면 거기에 중요한 한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눈 거 첫 번째 큰 소리로 한 핵심이 책에도 있는데 네 축복합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되려면 가장 먼저 제가 다뤘던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항상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아멘. 기억이 안 나시죠? 설교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은 설교 한번 들으면 다 기억하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서는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배우고 정리하고 그걸 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중요 요점을. 그래야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야 삶에서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의지해야 할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어떻게 이해해버렸냐면요, 처음 구원받을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대부분 이해해요.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을 때 뭐지? 그 우리가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했지,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냐? 그러니까 나 예수를 믿어서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미 구원받은 거야. 과거에 그 이미 지난 거를 지금 다 얘기하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날 목회자도 이해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삶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다들 말하면서 그것을 처음 구원받는 순간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면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소멸된 거죠. 심각하죠. 왜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면 참다운 복음의 능력이 다 소멸되거든요. 십자가 능력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 말 속에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중단되고 이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육신의 노력에 의한 종교생활만 남아있는. 근데 여기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첫 번째 처음 구원 받는 순간을 칭의라고 그랬거든요. 전통적으로.
근데 사실 이 용어가 그렇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부만이 아니고요. 꽤 여러 학자들도 얘기하는 바입니다. 대표적으로 김세윤 박사도 그렇고. 칭의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칭의가 요 단계만 적용되는 것처럼 잘못 이해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칭의라고 부르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당연히 처음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되어지고,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것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역사하시는 것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그의 사역의 후기에 옥중서신이니까 그때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간다고 말하면서 그때도 그가 의지하는 의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는요, 처음 칭의의 단계,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의지해야 할 삶이에요. 이거는 명명백백해요. 재론 여지가 없어요. 바울 서신서들을 보세요. 근데 오늘날 그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도 심각하게 가려져 있어요. 두 번째,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려면 아주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예,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 그랬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그 뭐지? 한편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심각한 중요한 부분이게 돼요. 이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라고 그랬죠? 빌립보 3장. 빌립보 3장.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동시에 육체를 신뢰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육체를 신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는 것을 표현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는 데서 오는 그 모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다 소멸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거죠. 그러면서 육체를 신뢰하는 게 철저하게 배설물처럼 버려져야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과 동일하게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다는 말이 뭐라고요? 육체를 자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가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자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 서 있는 삶이 아닌 거죠. 실제로는 육체를 의지하여 서 있는 거죠. 그 시점에, 순간에. 아까 말한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처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의지해야 할 삶인데, 육체를 위한 자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의지하고 서는 사람이 아니죠. 그 시점에 육체를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게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는 삶이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소멸되죠. 이게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육체를 의지하는 게 하늘을 찌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개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바로 안 되니까 참나온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정말 심각하죠. 제가 이걸 요 한 부분만 가지고 한 시간 반 설교했잖아요. 이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목회자 컨퍼런스에 또. 그런데 설교하기 쉽지 않다니까요. 나중 가니까 선명히 보여지니까 돌이켜지긴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위해서도 뭐가 필수다? 성령의 조명이 필수다. 모든 면에서 그래요. 아까 어떤 문제에도 그렇듯이.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속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 것이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명히 인식하고 자기 육체를 의지하는 여기 육체는 반드시 뭐죠? 다양한 게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교적인 의식도 육체가 될 수 있고 자기의 배경도 육체가 될 수 있고 세상적인 것도 육체가 될 수 있고 다양하게 이미. 그래서 자기의 모든 육체를 의지하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을 의지하여 서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니까요. 그게 그거를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의지해서야 한다니까요. 제가 대전 침례신학대학 가서 그 강의할 때 대학 붕회할 때 얘기도 가끔 하잖아요. 그때 총회 기간이어서 많은 교수님들이 총회를 갔는데 일부 교수님들은 집회에 참석하셨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계속 시간마다 참석하시고. 근데 어디 가든지 제가 신앙의 본질을 먼저 다뤄야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비로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이틀 동안 네 타임에 대해서 다뤘죠. 다양한 부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해서는 다룰 기회가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성경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한 선의 문장으로 간단하게 말하고 지나갔어요. 마지막 시간에.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교수님 한 분이 저하고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아주 가슴이 벅차 있는 그런.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루터가 보이고 칼빈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그분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았어요. 그분이 의미가. 아,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물교 선교 우리 학생들 중에 대전 침실에 가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포도나무교 지체들을 포함해서 그들하고 미리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선약이 있다고 했더니 교수한테 먼저 시간을 줘야지 학생들한테 먼저 주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약이 있어서.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죠. 루터든지 캘빈이든지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지금 말한 것처럼 자기 속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 것이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그러기에 예수가 자기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명히 인식하고 자기의 모든 육체를 의지하는 것,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의만 의지해서 서는 거였어요. 이게 종교교육자들이 말한 종교 믿음으로 말하면 의예. 이게 성경에 말한 믿음으로 말하면 의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교리만 얘기하지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니까 이론만 남았지 그 능력이 소멸된 거예요. 제가 어제도 영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매우 실력이 있는 두 학자들과 얘기 나눴거든요. 한 분은 구약 박사고 한 분은 조직신학 하신 분이고 구약 하신 분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하신 분이에요. 같이 동일한 얘기 나눴죠. 당연히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온 거였어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 그게 성경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는 것도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안 그러면 교리만 앵무새처럼 고백하면서 실제 삶은 자기 육체를 의지하는 것으로 가득한 그걸 사도 바울은 개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소멸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심각하죠. 그러면서 개혁주의 신앙을 얘기해요.
어리석은 거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해하려면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처음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의지해야 되는 것이다. 성경이 명명백백합니다. 죄로는 의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려면 육체를 의지하는 걸 철저히 버려야 한다. 이 부분이 많은 설명이 필요한 거죠. 많은 부분. 자,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지하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수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가치관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우리가 하는 행동이기 앞서 그 행동을 하는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다 그 말이에요. 배후에 있는 가치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다. 이 책에도 나옵니까? 책에는 안 나와요? 네, 제가 이 책을 쓴 지가 오래돼가지고요. 정말 오래전에 쓴 책이죠. 그래서 뭐하고 근데 이 책을 뭐 수정할 필요는 없고요. 다른 책들이 보충돼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책이 지속적으로 계속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책 요단 출판사 뭐 했는데 지난번 요단 출판사 그 진흥 원장님 오셔서 우리 아동부하고 중고등부도 좀 만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냥 거기다 맡기자. 그렇게 또 교단 같은 교단인데 교단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해서 이제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동부께 나올 거고요. 중고등부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했는데 그동안 일꾼들 이렇게 좀 찬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지금 가치관이라는 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2장에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해서 매우 잘 보여준 그 성경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갈라디아서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로마서와 함께.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이잖아요. 명확하게 기록된. 그런데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베드로에게 한 말이라고요. 이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요 그러는데 맞아요. 우리에게 한 말이 맞는데 이 지금 성경적인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누구에게 한 말이냐 그 말이죠. 베드로에게 한 말이죠. 그러면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라는 사도고 바울은 이방이라는 사도니까 서로 믿음을 합해니까 서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교환하면서 서로 이렇게 공통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한 말이냐?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았듯이 11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한 말이죠. 꾸짖으면서 당신이 왜 시켰다? 당신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않았다? 이렇게 강력하게 꾸짖으면서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베드로는 그러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전한 사람이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꾸짖으면서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했냐?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를 보아도 아시듯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사도행전 15장에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 회의 때. 그러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뭐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전한 베드로인데 그럼 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베드로에게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꾸짖으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까? 이 말은 당신이 지금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치 않는다. 당신이 지금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처럼 행동한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안디옥에 있을 텐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이방 기독교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라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었다 예수를 믿은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유대 기독교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바리새인이었던 사람, 대제사장이었던 사람, 심지어 서기관이었던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복음을 믿게 돼서 아직 유대인의 전통을 많이 그대로 지키고 있었어요. 이들은. 그런데 그 유대인의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이들은 정결법에 따라 이방인들이 식사를 만들지 않는다고. 예를 들면 피를 먹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만든 식사를 그대로 같이 먹으면 그러면 그 구약의 성경에 말한 그 율법을 어긴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은 후인데도 그 유대인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고 그들이 자기들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는 같이 식탁에 앉지 않는 유대인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은 어떤 사람들 중심이라고요? 이방인이었다 예수를 믿은 이방 기독교인이에요. 이제 성경에는 그냥 이방인, 유대인 이렇게 써 있지만 이들은 다 기독교인들이니까 이방 기독교인, 유대 기독교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유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방 기독교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온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있다가 뭐지? 이들이 오니까 이들이 그렇게 어? 베드로 지금 이방인들과 식사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뭐라고 그럴까? 더 나아가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베드로에서 뭐라 그러면 그럴까?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들이 오니까 눈치를 보더니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따로 앉았어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베드로와 동행했던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따로 앉으니까 저들 눈치를 싹 보더니 따로 앉았어요. 이걸 두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력하게 이들을 책망한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베드로는 따로 식사하면 안 됩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끼리만 식사하면 안 되나요? 베드로는 항상 이방인들과 식사해야 합니까? 아니요. 따로 식사해도 상관이 없고요. 같이 식사해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베드로가 한 이 행동, 이 행동의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지금 이 행동의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자기들 부정하게 만들고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따로 자기들 구별되어 따로 자기들만 구별되어 식사하는 것이 자기들을 정결하게 만든다는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가치관일 뿐만 아니라 이 가치관은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하는 가치관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게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는 가치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말도 아니고 바로 이 말을 가지고 그렇게 강력하게 꾸짖는 거예요. 왜 당신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행동하냐? 왜 복음의 진리를 행치 않냐? 왜 외식하냐? 왜 이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가치관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가치관이 그러면 예루살렘의 뭐지? 교회에서도 맞지 않았는데 왜 갈바에게만 책망하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냐?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뭐 찾아가면서 그렇게 할 뭐는 아니고요. 우선 상황이 돼서 그렇고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런 일로 인해 회의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거기서 결론은 믿음이 충분하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복음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라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죠.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정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 답변 되셨나요? 네. 예,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율법주의가 그러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가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동이기에 앞서서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날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냐 이 정도로 이제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이해해요. 그래서 칭의의 단계만 적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그 후의 삶은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철저하게 행함으로 말하면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가장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종교적 의식 몇 가지 하는 것이 성수지를 그 중에 하나 포함해서 그러면 성수지라도 해야 하나님이 나 복 주실 거 아니냐 이거요 너무너무 타락한 행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말은 성수지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게 성수지 안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내 얘기는 이 행동을 하는 배후에 있는 가치관이 문제인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건데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건데 성경에는 그런 개념조차 없이 주일날 와서 이 종교적인 의무하고 가면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리고 그거라도 해야 하나님 복 주실 것처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얘기하지만 실제 삶은 너무너무 타락한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완전히 손을 내고 인간의 노력에 의한 종교적인 모양만 남아있는 거죠. 오늘날 제가 한 예만 들었습니다. 여기 책에 몇 가지 예도 있기도 합니다만 진짜 심각합니다.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온 것처럼 순간순간 자기 속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으면 선명히 인식하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명히 인식하고 자기 육체를 의지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삶이 십자가에 의한 삶의 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입니다. 사실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신약교회의 기초. 원래 성도들이 이 삶을 산다면요, 교회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교회가 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주일 예배로 나올 때 건 아니면 삶에서 성도들이 이 삶을 살아간다면 본인의 삶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정말 다른 형태의 예배와 교회가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닦아놓은 터 외에 다른 터가 없다.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럴 때 그 속에 포함된 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죠. 그게 제가 십자가 복음의 유업에 그게 2장과 3장에 정리해놓은 거죠. 포도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이게 포도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살펴봤습니다. 그럼 십자가 복음의 삶의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뒤에 정확하게 믿음이 한 삶이에요. 믿음이 한 삶. 그러니까 성격은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믿음이 한 삶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같은 성격인 걸 볼 수 있어요. 같은 성격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적용이 달라서 뭐죠? 이렇게 따로 구분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은 정확한 믿음의 한 삶의 한 부분인데 어떻게 그걸 요약할 수 있느냐? 여기 지금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외울 게 많네, 그죠? 십자가에 의한 삶을 하려면 다섯 가지가 돼야 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그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 의가 되려면 아까 제가 말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돼야 되는, 포함되는 거죠. 또 그 속에 육체를 의지하는 게 첫째 버려야 한다. 그 속에도 나눌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거기에 포함되는 건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은 이런 요소가 포함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는 삶은요 정확한 믿음의 한 삶인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일은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셨어요. 2000년 전에. 이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미 이루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세 번째 그 위에 믿음으로 설 때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똑같아요. 모든 부분이 다 똑같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은 변호사인데 걔가 고시 패스해가지고 뭐지 검사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뭐지 그 뭐라 그러죠 퇴임해서 뭐 법무법인의 뭐 대표 변호사로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친했는데 만난 지 오래됐고요. 아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 친구가 오래 전에 한번 만났을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까. 자기도 고시 공부할 때 성경을 여러 번 읽었대요. 왜냐하면 이제 법을 연구하려고 하면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 번 읽었대요. 자 보세요. 성경을 여러 번 읽었고요. 그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걸 여러 번 읽었다고 그 승리가 본인에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구원부터 시작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님이 이룬 승리를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야 구원부터 시작해서 그 승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승리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의 그 이루신 승리들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 하나하나. 사실 이게 한과로 요약되어 있지만요. 살펴볼 내용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일일이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죠. 책이니까.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 가장 극적인 하나의 예라서 제가 여기다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기 뭐죠? 디킬러 선교사 부부가 중국에 사역할 때 중국 군인이 귀신 들린 여자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소문에 예수 신이 가장 세다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멘 사람 그렇게 표현하니까 데려왔는데 힐리 선교사 부부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걸 사역을 해본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는 거지. 근데 우리 신이 세지 않다고 돌아가라고 그렇게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맡아서 이제 매일 기도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러더래요. 처음에는 힐리 선교사 부부가 이제 가정 일을 도와주는 중국 성도와 함께 가정부 성도와 함께 그 귀신 들린 중국 여인을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귀신 들린 귀신이 그런 거죠.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어떨 때는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곡을 시로 지어서 조롱하는 시를 읊더래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기도했는데 에베소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주의와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가 깨달아진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주신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거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죠. 할렐루야. 여기는 이제 이 아래 여기 글씨가 옆으로 된 이 부분은요. 그 힐리스 선교사 부부가 직접 한 얘기를 여기다 인용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그 부분만 읽어볼게요. 우리는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기도하였는데 그러다가 에베소 1장과 2장을 읽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정사와 권세보다 지극히 높여 하늘에 앉히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높이 올리셨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다. 요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계시해 주셨다. 이 계시가 핵심이에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다가 어제 그 교수님들하고도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계시라는 용어를 쓰길래 내가 그 용어 잘못 쓰면 공격한다고 원래 한국에서는 그랬더니 성경에 나온 계시라는 용어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계시해 주셨단 말은 성경에 왜 추가적인 계시를 주셨다 그 말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편협하게 옳지도 않은 이해를 가지고 그런 사람이 정말 적잖아요. 한심할 정도로.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잘 안 쓰냐면 우리 지혜로 깨닫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게 가장 평온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고 그런다니까. 일루미네이션.
그런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차영배 박사님이 기독교 학술은 그 대표였던 그분이 늘 그렇다니까 살아계실 때 하는 얘기가 그 조명이란 게 그 안 좋은 얘기입니다. 별로 그거 신학적 그 계시라고 해야 합니다. 그게 뭘 말하냐면 이 조명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의 3단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걸 말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옳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표현해야 이 말의 의미를 가장 잘 깨닫는 거죠.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놀라운 승리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지위와 권세를 깨닫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보실래요? 내 아내와 나는 이 새로운 위치를 주장하며 보혈의 능력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찬송을 한 다음 우리는 그 귀신들에게 그 여인으로부터 나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다. 그런데 즉시 그 귀신들이 떠나갔다. 자 보세요. 이전에 조롱했을 때 소리 지르고 조롱하고 지금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냐면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 영빨이 세졌다 뭐 이런 말하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말이 매우 세속적인 말이죠. 너무나 율법적인 기도는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힐리 선교사가 이때하고 이때 기도를 많이 해서 소위 흔히 안 좋은 말이지만 영빨이 세져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은 너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기도가 중요한 걸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닌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서니까 그 승리를 경험한 거죠. 근데 이것은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이렇게 나열해놨는데 그 외에도 다른 부분도 당연히 있죠. 주된 부분도 여기 나열해놨는데 이 모든 승리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을 깨닫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설 때 그 승리를 실제로 삶에서 경험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의 조명이 필수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필수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 얼굴을 구한 사람이 필수해요. 여기서도.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것도요. 경험하는 것도 뭐냐. 그래서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복음 그러면 십자가면 고난, 뭐 죽는 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십자가와 가장 부족하다, 부활의 복음이 있어야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도 그러는데 어리석은 거죠. 십자가 부활은 분리되지 않아요. 둘은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요. 아까 나는 십자가라는 사람은 그 다섯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도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승리를 이미 이루신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그 승리를 삶에서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직 믿음의 한 삶이죠. 오직 십자가의 한 삶.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필수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모든 면에서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십자가의 삶이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 이 부분도 십자가의 삶이 한 중요한 부분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온전하고 가장 최종적인 확증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최종적이고 가장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환경을 볼 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넘어져요. 살아가는 동안에 몇 번을 빼놓고는. 근데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환경을 보아야 환경을 올바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삶이에요. 이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여러분 오늘날 아까 말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환경이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좋을 때보다 자기 보기에 좋지 않을 때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 낙심, 또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죠. 사실 말은 안 해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마음 품은 그거는 죄라는 걸 인식하니까 그런 마음은 애써 품지 않으려고 노력할지 몰라도 하나님 뭐 언제 나한테 뭐 내가 원하는 거 제대로 해주셨나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꺼풀 접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제껴놓. 이런 사람은 절대 적지 않아요. 왜요? 환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광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돼요. 하나님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들이 이 환경을 토대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 앞에 오면 원망하는 거죠. 애굽에 매장재가 없어서 여기다 때려 죽이냐. 또 먹을 게 없을 때 차라리 거기서 죽었더라면 배불리로 먹고라도 죽었을 텐데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냐. 왜?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요. 가난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고 낙심하고 모세로 원망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뭐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생기니까 환경이 풀리면 이제 할렐루야 하면 하는 거죠. 또 믿습니다. 근데 또 어려움 닥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신앙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뭐에 기초하냐? 환경에 기초하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죠.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하면 생각대로 안 되면 원망 불평 낙심 실망 좌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셔서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토대로 현실을 보았더라면 그 하나님 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셨나?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정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았더라면 이들은 완전히 달랐겠죠. 그럼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셨는가? 성경은 구체적으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잖아요. 그들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만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인도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환경을 토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헨리 빌리카이 목사님 얘도 제가 얘기해놓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환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서도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핵심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핵심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뭐죠? 십자가의 삶의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인 삶. 이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고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됐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 그 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인 삶인 거죠.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죠. 그래야 육체를 의지하는 또 육체적인 자부심이 철저히 내려지는, 그게 십자가 모험의 삶의 핵심인 거죠. 핵심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해오셨고 집에서 이렇게 주님 따라가려고 고민하시고 또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엎어지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주님 따라가고, 자, 그런 과정에서 핵심적인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의 원 삶의 다섯 가지 요소 살펴봤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죠. 손을 드시야. 네. 큰 소리로 하시죠. 네, 지금 질문이, 질문보다는 이제 뭐였냐면, 어떤 분이 아까 이제 그 뭐지, 어떤 한 목사님 얘기였거든요. 목사님이 뭐 이렇게 안 되다가 여기 오면 된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 설명 드렸잖아요. 예, 그런 취지고요, 의미고요. 그런 것처럼 여기 오면 아는 것 같은데 비슷하게 집에 가면 또 아무것도 모르겠다.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뭔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제 저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예를 들게요. 이길수 목사님이 이제 어떤 설교를 하세요. 다 아는 내용이죠. 특별히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의한 삶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이게 사실 하나님 말씀의 토대에서 하나님께도 배워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라는 게요, 문자 그대로 스승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진리를 가르친다, 그게 아니고 그건 이단이죠. 성령이 스승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살도록 그 실제를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 교리만 남아요. 그러면 완전히 껍데기만 남으면서 삶은 전혀 살지 못하면서 교리만 남은, 그게 이제 괴물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스승이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삶 속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는 얘기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하나님의 길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삶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삶을 사는 길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토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그래서 십자가 능력으로 사는 삶이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죠. 여러분도 그 책을 보시고요. 자, 그럼 이렇습니다. 그분이 어떤 설교를 할 때 제가 듣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가르치려면요, 못 가르쳐요. 그대로. 왜 못 가르치는지 아세요? 제 머릿속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못 가르쳐요. 두 번째 듣죠? 당연히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얘기 이해할 거다. 알아요. 근데 제가 그걸 가르치려고 하죠? 못 가르쳐요. 왜 못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다 아는 내용인데 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못 가르쳐요. 그럼 제가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내용을 정리해서, 다 아는 내용이라니까요. 정리해서 제 머릿속에 있어야 가르쳐요. 왜 여기 오면 아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태까지 설명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들으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예를 이렇게 자주 들으니까, 예를 들면 아까 한 예를 들면 아까 그 디길리 선교사 부부 예를 뭐 주일날 설교도 여러 번 얘기했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하면 어, 또 저 얘기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알아요. 근데 왜 집에 가면 또 깜깜한 줄 아십니까? 정리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정리조차 안 돼 있으니까 사는 것은 더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건 더 안 되는 거죠. 근데 들을 때는 알아요. 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그 말이에요. 정리해서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살려는 시도가 나도 가능해요. 들어있어야 살려는 시도라도 가능하다니까. 그렇게 이제 주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또 배우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종류의 교사가 있어요. 성령님이 티처, 교사라고 나와 있지만 또 누가 교사냐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있잖아요. 또 가르치는 자가 있고 다른 곳에 보면 사람 교사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 예를 들면 포도나무 교회에서 지금 교사, 사람 교사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나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뭐냐 하면 제가 이론적인 걸 가르친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때 그 실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배워가게 하세요. 이 두 종류의 교사가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사라고 인간 교사가 필요할 것 없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교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분들이 교사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요. 그러나 그것은 이론적인 것을 가르치는 거고, 왜냐하면 본인은 실제라도요 여러분이 전달될 때는 이론을 전달되잖아요. 이론으로. 그럼 여러분도 그것이 실제가 되려면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이론적인 정리부터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아까도 말한 대로 안 그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들을 때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그 사람 못 살아요. 머릿속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못 가르쳐요. 자기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고 얘기는 하는데 남들이 들으면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죠. 그렇게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한 삶을 읽어볼 때는 잘 이제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목사님이 다섯 가지를 딱 이제 요약해 주시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든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면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한 삶이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행하는 삶,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맞다고 하면 왜 목사님이 저자의 입장에서 좀 예수님의 말씀에 순행하는 삶이라고 한다고 하면 쉽게 이해가 갈 텐데 십자가 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 약간 좀 의문이 좀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의 복음 할 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뭐지?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삶을 사는 건데 그 삶을 토대로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신앙 전반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하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구원의 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체를 이해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이 전반적인 것을 같이 이해해야 다 이해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게 그 중에 이제 십자가에 대한 삶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 근데 이제 십자가의 삶의 다섯 가지 얘기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좀 더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또 그리고 책만 보면 모를 수 있어요. 책은 함축해서 요점만 요약해서 놓는 거거든요. 책을 잘 읽어야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가지고 설명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인터넷에 나온 강의도 듣고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예수님께 순행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 그랬는데 그 순행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전체 삶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도 예수님과 동행 같은 말인데 하는데 십자가에 의한 삶이 당연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긴 하지만 그냥 십자가에 의한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다른 차원이죠. 물론 이 삶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다섯 가지를 딱 십자가를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라고 대입을 하면은 다 의미가 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에도 예수님은 인격체고 그리고 물론 믿음이고 예수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타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대로 오직 십자가의 삶이 있고 그것이 믿음의 삶도 같이 가고 당연히 성령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면서 말씀해 줬어.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 사람 동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다 연결돼 있죠. 전체가 연결돼 있는데 이제 십자가의 삶을 하나님과 약간 뭐 순행하는 삶이라 그러나 그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 의한 삶은 곧 하나님과 순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하게 전달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연결돼 있죠. 당연히 그 사람을 사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성령에 대해서 좀 이제 오다가 이제 집사람이랑 서로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약간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네네. 이제 성령 부분은 이제 성령님은 모든 사람 안에 성령이 아니라 영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그게 이제 뭐 계란으로 따진다 그러면 깨져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영은 누구나 다 사람 속에 있는 거고 네 우리 영이 속에 있는데 죽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치. 예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제 새로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서 거주하시는 거죠. 오신다는 표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발화된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가요? 그러니까 오신다. 아니요, 발화된. 그 영은 성령이 아니고요. 우리 영을 말하는 거고 처음에 하는 거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구원 받을 때.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한다면 영 자체는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게 우리 영을 말하는 거고 성령을 네.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제 어떨 때는 뭐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도 하고 이걸 이분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육체, 영, 혼, 혼은 이제 지적인 요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우리 영이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 영을 말하는 건데 이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거주하시는 거죠. 근데 처음에 있는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영을 가리키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또 아까 누가 손 드셨는데 예, 이런 질문 아무 질문을 하세요. 괜찮아요. 여기서는 그 질문 하라고 드리는 거니까 어리석은 질문은 없어요. 예, 아무 질문을 하세요.
깨닫고 싶죠. 깨닫고 싶은데 이건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때는 아 정말 성령님이 비춰주는 걸 느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 머물 때가 있고 그런데 정말 빈번하게 자주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싶은데 좀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 지금 질문이 뭐냐면 우리 이제 처음부터 잘 못 들으신 분이 계셔 가지고 아, 시간이 벌써 12시 넘었구나. 많이 맞춰야 되는데 제 질문이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려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서야 한다 그랬는데 깨닫고 싶죠. 근데 어떨 때는 잘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기록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찾는 삶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건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나누는 부분들은 이제 원칙적인 부분을 나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깨닫고 싶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어떤 부분을 깨닫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아까 주님을 찾는 게 필수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는 여기 있는데 이 삶이 빨리 안 된다고 너무나 고민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신앙의 본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데 그것마저도 앞서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더 낫고자 하는 이런 정말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나온 그렇게 추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자매명이 전혀 안 해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삶이고 과정이에요. 제가 지금 나누는 건 원칙적인 길이고요. 우리 신앙은 삶이고 과정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목적과 뜻을 알아 그와 함께하기를 추구하고 그게 신앙의 본질의 핵심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기를 구한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그렇게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삶에서 경험하고 알기를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아까 자매님 얘기한 것처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데 더 알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한 갈급함과 배고픔과 이건 항상 있죠.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또 있어야 정상인 거죠. 근데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따라가면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길을 알리시는 거죠. 그 자라나게 하시는 거고 더 깨닫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가면서도 우리는 더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가길 원하고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앙은 과정이요 이렇게 신앙은 자라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레벨에 오르는 게 아니고 개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레벨에 원하는 게 이르는 게 아니고 이제 아까 자매님 전혀 아닌데 아까 어떤 사람 경우에는 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얘기 나누다 보면 종종 있어요. 이 레벨이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레벨에 오르기를 원하고 나는 더 빨리 그 레벨에 올라야 되고 이면 이제 완전히 옆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의 본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앞으로 이상 가버리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건 아니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또 동행을 추구하고 알기를 추구하고 나가면 그 배고픔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때에 우리를 사고가시고 삶에서 빚어가시고 또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목적을 보이시고 그 일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분도 있다니까요.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말 마쳐야 되는데 뭐냐 하면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행하심 보여야 되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행하심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 행하심 안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매우 그럴 듯하지만 말이 왜냐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요, 지금 설명한 내용 똑같아요. 행하심을 보기 위해서 더 갈급하고 찾는 것을 항상 필요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질문이 옳은 거죠. 그걸 못 전했던 애들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필요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과정인데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고 따라가면 주님이 이미 보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행하심을 보이세요.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하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되 지금 오늘 주님이 이미 나에게 우리에게 보이신 그 가운데 성실하게 행하며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소홀히 하고 뭔가를 보이시기 원하시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 과정이에요. 오늘 확 보이셔도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확 보이셨다.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아직 걸음마도 못하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앞에 고민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이렇게 해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가시고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근데 그 자세는 매우 중요해요. 갈급함은 깨닫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삶이니까요. 이제 좋은 질문들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오해들이 적지 않고요. 또 때는 심지어 주님을 찾는 것마저도 이게 불순하지 못한 동기에서 나온 경우도 심지어 있다니까요. 비교의식. 난 다보다 빨리 돼야 되는 막 이런 부분. 네. 시험 문제요. 시험 문제 저는 주관식을 많이 내요. 아까 말한 뭐 다섯 가지 이런 부분들. 네. 그럼 가려기 낼 줄 알았어요? 안 해요. 몇 문제냐고요? 좀 많이 내겠죠. 한 권, 두 권에서 내야 되니까. 네, 이 시험 문제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아, 잠깐만요. 제가 얘기한 시험 날짜가 군종병 집체교육이라고 지금 그래가지고요. 아, 6월 1일 군종병 지금 오전까지 하나요? 아, 3시까지. 네. 아니 근데 우리 지체들이 군종병 지체교육 섬기나요? 본당에서는 안 합니다. 군종병 지체교육은 본당은 첫날 저녁에만 본당에서 하죠? 첫날도 여기서 안 하고 저기 성교회 본관에서 하나요? 첫날만 여기서 하죠? 그 외에는 본당 안 쓰잖아요, 그죠? 오후에 여기 쓴다고요? 그러면 시험을 한 주 더 늦추자. 그러면 8일 날. 자, 그러면 6월 8일 날 시험 봅니다. 제가 날짜를 쓰겠습니다. 시험. 6월 8일 오전 9시. 네. 네. 저 뭐죠? 저기 시험 점수 제일 좋게 나온
몇 분을 시상을 하겠습니다. 네, 시상. 아니요. 네, 아니 질문이 시험 볼 때 오픈북이냐 그러셨는데, 아니 잘 질문하셨어요. 근데 저는 오픈북 시험은 안 냅니다. 오픈북 아닙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이렇게 외우셔서 쓰셔야 합니다. 네. 시험을 아직 안 냈기 때문에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뭐 십자가, 그러니까 저자가, 제가 저자니까 저자가 말한 십자가 복음에 의한 삶의 핵심적인 다섯 가지 분야는 어떤 분야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1, 2, 3, 4, 5를 쓰면 그건 이제 써야 합니다. 이렇게 저는 시험을 그런 식으로 냅니다. 아까 몇 문제라고 그랬는데 많이 낼 겁니다. 제가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요. 예, 네, 제가 요점 정리하면 좋은데 여기 이과의 요점에 다 요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잠깐만요, 저 뒤에 자매님. 지금 제가 예상 문제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지 말게 깨어 공부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시험은 안 들려면 깨어 기도해야 되고, 네, 제가 말한 시험을 안 들려면 깨어 공부하십시오. 아니요, 이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아까 성도님이 질문한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몇 년도에 이렇게 오셨죠? 그러니까 저쪽 교회가 아니라 분당에 있을 때부터. 자, 그러면 보세요. 분당에 계실 때부터 오셨어요. 그럼 여기 온 지가 지금 올해 14년 됐으니까, 여기 온 지가 10년째 왔으니까 최소한 15년 되셨잖아요. 자, 그러면 15년 동안 오셨어요. 15년 동안 오셨고 십자가 복음 공부를 한두 번 하셨겠어요? 십자가 복음학교 하셨죠? 네, 십자가 복음학교 하셨고 뭐 공부도 하셨고 설교를 뭐 한두 번 들으셨겠어요? 누구 표현대로 귀에 딱쟁이 한 끗대로 들었어요. 자, 그랬는데 지금 요점이라니까 질문 잘하셨어요. 때맞춰서 하나님이 다 질문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제가 갖다 맞추는데,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수없이 들었는데 들을 때는 안다니까요. 왜냐면 벌써 15년 이상 들었잖아요. 뭐 맨날 이설교는 한 건 아니지만 되게 같은 맥락에 사는데 15년 동안 들었어요. 들었는데 막상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몰라. 왜? 내게 안 됐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내게 되려면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 보세요. 제가 해준 거 가지고 안 돼요. 제가 요약은 여기 다 돼 있어요. 여기 돼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되고요.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강의한 내용이 뭐가 중요하다 했고, 정리를 하고 그걸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냥 그걸 외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가르치셔야 돼요. 이 정리해서 이걸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그럼 가르치면서 두 번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배워요. 이렇게 앞서가 정리하면서 성경 이렇게 제가 여러분만 한 차례 때 얘기하잖아요. 테이프 들으면서 정리하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많은 경우 이렇게 정리돼 있지 않죠. 그러나 이제 적고 또 성경 찾아서 정리하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경 제시 있으니까, 뭐 저 같은 신학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 그리고 이제 삶을 조종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단순히 이론적으로 배우게 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주님 찾는 과정에 사는 거잖아요. 주님을 알기로 구하고 주님의 길을 알기로 구하고 찾다 보면,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깨달아지거든요. 너무나 옆으로 가 있는 내 모습, 뭐 이렇게 너무나 안일해지는 내 모습, 아니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을, 뭐 아까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자매님 말한 것처럼 우리 구원은 이런 핵심인데 이런 부분에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마음이 식어져 있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이 보이고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제 돌이켜요. 그리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목사니까 가르치죠. 근데 많은 경우에요, 가르치다 보면 또 깨닫게 하세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내용 가지고 책 쓰는 거하고 설교한 후에
내용과 책 쓰는 거 완전히 다르다고요. 뭐냐면요, 그 중요 요점, 거기에 관련된 하나님의 마음, 핵심적인 내용도 이러한 많은 부분은요 설교할 때 깨달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이 함께 하신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두 번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할 뿐만 아니라 그걸 내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가르치세요. 그럼 나는 교회에서 교사가 아닌데요, 여러분 자녀 가르칠 수 있고요, 여러분 이웃집 사람 가르칠 수 있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주변에 가르칠 수 있어요. 아니 부부간은 서로 가르치세요. 오늘은 둘이 모여서 오늘은 남편이 가르치면 다음 주는 아내가 가르치고 가르치세요. 그렇게 하면서 자라나요. 그래야 그게 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면서 내게 돼야 뭐가 되냐면 이제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자라나요. 열매를 맺어요. 안 그러면 오래돼도 그렇게 돼요. 들을 때는 아는데 돌아서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뭐 때문에 이 시험 보게 하겠어요?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공부하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곳에 모이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승리와 안에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포도나무께서 예수님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